안녕하세요. 베트남 오붕입니다. 한주 동안 다들 건강하셨죠? 이민년 새해가 밝아 두 번째 촬영을 합니다. 이것도 참 매력적이네요. 오늘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는 난초 여행 1부는 이게 화려한 카틀리아 꽃들 보여드리고, 2부는 워크라나나 난초들을 분초 또더큰 분으로 확장해가지고 심는 거, 그런 걸 해가지고 오늘은 뭐 2부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2부로 촬영해 보니까 잘또 감상도 해 보시고, 제가 심는 방법이라든가 분주하는 방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난초 오키드쇼를 해보겠습니다. 맥심합니다. 자, 뒤까지 아니었습니까? 끊임없이 아니었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피어나고 있고, 아직도 이게 못 다핀 아이들이 막 수도 없이 있습니다. 못 다핀 아이들이 이게 너무 많으니까 꽃속에 숨어가지고 꽃속에 치여가지고 꽃이 제대로 피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올해 하여튼 올해 이제 이렇게 기르면은 이런 멋이 있습니다. 막 그냥 한 개씩 일반 가정집에서는 조금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대주 감상을 하면은 또 뭔가 또 다르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와는 넬리아. 한참 요즘 넬리아도 이제 피는 시즌입니다. 넬리아도 피는. 진짜 고고하게 피었습니다. 고고하게 피고, 요 아이하고 요거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종이죠. 이제 요 아이들하고 요하고는 전혀 다른 종이에요. 야, 위에 여기 보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주, 얘는 정말 막 어느 구석에 가도 아니십니까? 빠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프레스탄스 안이 새노랗게 되는 거예요. 나 저희들이 부양에서는 이거 멸종이 되고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드려냅니다. 지금 대세로 드리안이가 최고로 지금 많이 피었었어요. 피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지금 대미를 장식합니다. 진짜 이것도 대주를 피니까 아니겠습니까? 대주를 피니까 정말 볼만합니다. 이 다소 이게 카메라가 역광이 돼 가지고 조금 뭐 반사가 되고 불편하도 뭐그 불편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카텔리아가 안에 립속 안에까지 아니겠습니까? 완전하게 다 드러나네, 그죠? 한번 봐보세요. 쫙 색상을 아니십니까? 요 위에 칼라 가면 색상 한번 봐보세요. 진짜 이렇게 오늘은 선명하게 나타나네요, 그죠? 여기 햇빛 받는 방향도 더 선명하고, 그죠? 누데마니아 콩칼라입니다. 필 때는 저희들이 아 꽃이 이게 잘못됐다 이리 생각했는데. 꽃이 피고 나서 점점 발전되네요.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 요 꽃은 우리 호야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꽃이에요. 호야님이. 아쉽게도 저희 부양에 하나뿐밖에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번식을 할 단계가 못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분만 있습니다. 요거는 드리안의 나나입니다.
드리안의 나나가 여기저기 사이에서 꽃참 진짜 많이 물었습니다. 거기 두 송이, 여기는 몇 송이고, 여기 두 송이, 여기 두 송이, 또 여기 두 송이, 저쪽에 뒤쪽에 또두 송이. 드리안의 콩갈라입니다. 이게 참그 올무님이 가져가신 거는 진짜 상품이었는데 요거는 약간 조금 이제 색상 자체가 빠지는 그 대신에 요 끝에 여기에 쳐다보면 약간 아니겠습니까? 펜실라처럼 그렇게 점을 찍어요. 그죠? 여기에. 이래서 대만종은 못 믿는다. 선별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 무작위로 가져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완전 차이가 납니다. 요도 드리안에 요도 핀실라 쪽입니다. 이저 뒤쪽에 보면은 지금 요쪽에 꽃이 많이 피어서 여기 돌려놨는데 뒤쪽에 보면은 꽃한 송이 정말 부양꽃미남이 에콰도르 상인한테 구입을 해가지고 다른 꽃이 피었을 때, 꽃이 저질로 피어서, 사기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정상적으로 아니었습니까? 그쪽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해가지고 예쁜 꽃이 됩니다. 여기는, 요 꽃은 드리안의 푸샤입니다. 드리안의 푸샤. 요 아이들 잎 안에서 상당히 이게 매력적입니다. 요 아이도 드리안입니다. 이것도 여기도 드리안에 무리안에 무리안에 이것도 꽃들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이게 처음에 필 때는 조금 이 무서울 정도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폈는데 보니까 새롭게 있습니까? 새롭게 새로 합니다. 요 위에는 페룰라가 피고 있습니다. 지금 늦깎이로 피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바론 셀프인데 나중에 꽃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꽃이 올라가면 굉장히 꽃은 예쁘겠는데, 그죠? 여기도 드리안에 완전히 드리안의 천재입니다. 여기에 지금 부양에는 워커리안의 요코하마 드리안의 알베센스 여기 보시면은 드리안의 알베센스입니다. 알베센스가 지금 조그만한 유모를 들여가지고 했는데 어느덧 이제 개화가 돼가지고 피었습니다. 여기도 드리안의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입술 립 안에 한번 봐보세요. 그죠? 참 진짜 이게 이래서 아마 선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별을 해가지고 브리트산스 요 아이들은 이제 꽃이 이제 그 하려 하건 막은 이제 지우고 이제 또다시 이제 아마 휴면 성장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넬리아 교배종인데 냄새 맡아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향이 납니다.
이것도 렌즈야. 넬리아 교배님인데, 루이페스트라 하고, 아트리스하고, 체리우드하고, 이래가지고, 교배를 한 겁니다. 교배를 했는데, 진짜 꽃달림도 좋고, 꽃이 정말 화려하게 핍니다. 아마 요번에 이거 하고 나면은, 제가 요거는 부작으로, 부양의 영혼이 남기 위해서 부작으로 가겠습니다. 부작으로 가고, 요쪽에 잠깐, 요리 한번 보겠습니다. 루데마니아 팁, 셀룰입니다. 요 안에, 여기에 올해, 저희들 부양에서 최고로, 핏던, 가델리아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야, 어쩌면, 이렇게 아니십니까? 많이 필 수가 있을까? 퍼시발리아나 티포에. 하나뿐입니다. 하나뿐 하나도 세쪽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주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피었습니다. 정말 아니십니까? 아직 꽃은 다 피진 않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3, 14송이 피었습니다. 올해 14송이 피었는데, 내년에는 25개에서 30개 정도 피워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분초가 안 합니다, 이거는. 그게 제가 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주로 요거는 부양에 완전히 마담식으로 남겠습니다. 남아가지고 정말 멋지죠? 이 맛에 난초 기릅니다. 퍼시발리아나 세미알바입니다. 이 아이도 뭐 작년에 작년이가 작년 전시회 때가 완전히 해초쇠를 한번 했죠. 이래가 몸살을 되게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꽃 세 군데 네 군데 나왔습니다. 네 군데 나와가지고 내년 되면 정렬이 될 겁니다. 이 아이도 퍼시발리아나 세미알바인데, 요 놈하고 잎속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래서 실생의 묘미라는 겁니다. 드리안의 상기네 토르입니다. 아직 오늘부터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피기 시작해서 내일 되면 이제 이래가지고 만개가 되겠죠. 만개가 되면은 내일이나 한 일주일 안에 만개 될 거예요. 그러면 멋진 꽃이 될 겁니다. 부양에는 맨날 전시회입니다. 오시는 분 받아 있습니까? 부양에서 어떻게 되면은 꽃이 이렇게 마르는 날이 없을까? 이렇게 묻는데, 저게 제가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의 뭐 요거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판매를 되도록이면은 하지는 않고 모든 분들이 다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많이 오셔서 많이 봐주시고, 그 사이에 이제 분촉을 예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요건 이제 분촉 세발부시가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분촉은 합니다. 분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고 분촉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 뒤쪽에 자기 네임을 다 써놨습니다. 한 개씩 해가지고 네임을 다 써가지고 분촉하실 분들은 딱딱 이래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뒤에 이름을 써가지고 딱 꽂아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갈이 할때 저희들이 이제 이제 분촉을 해드리죠. 위에 누브랍니다. 타얀킨. 콕시니아 교배종인데, 처음에 세쪽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번식이 되었습니다. 햇빛송. 야, 아직도 봐보세요. 요것도 이제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땡겨 보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가 완전 체질쟁이 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요 아이는 석세스 드림 미라클이라는 그런 자 링코 넬리오 카틀리아 그죠? 링코 넬리오 카틀리아인데 멋지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요것도 작년에 이래가지고 제가 두 개를 분촉을 해가지고 올해 다 판매는 끝났습니다. 판매는 끝나고 내년에 이제 아마 저희들이 분촉을 할것 같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도 이런 거 이거 보고 세미알바가 그 페롤라가 이렇게 꽃이 큰다고 묻는데 아 정말 꽃이 큰 겁니다. 큽니다. 이 한번 봐보세요. 꽃이 요거는 13cm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13cm, 12cm 그런 거 말씀을 안 드려도 뒤에도 한번 봐보세요. 빅토리아. 라피스 루즈 2 아직도 건재합니다. 잠깐 저기에서 3를 보고 라피스 루즈 2번이고 요거는 2번이고 3를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 아이가 3입니다. 싱쿠엔 테나리오를 그냥 막 그냥 판박이처럼 빼닮은 아이인데 약간 조금 자 조금 이게 살짝 싱쿠엔 테나리오보다는 약간 그 어딥니까 이게 뭐냐 이거 둥근 형으로 들어간 겁니다. 알베센스입니다. 이 아이도 페롤란데 아니었습니까? 완전 순백색으로 들었다가 아니었습니까? 요렇게 살짝 이렇게 물이 드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지고 요렇게 나오는 건데. 이 아이도 올해 많이 이제 분주가 돼가지고, 이 아이도 한 3년간은 분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드리안의 세미알바는 내년을 기약을 합니다. 서하부 코만 물드는 거야. 아, 여기도 트리안입니다. 여기도 트리안에가 꽃이 몇 송이지? 여도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피었습니다. 하나 보내서. 10개 핍니다. 야 대박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딕 바이아나. 아, 요 꽃은 우리 카페 회원님, 그 구독자님, 이게 여동빈 씨가 요 꽃은 정통으로 잘 비워가지고 꽃잘 피우고 있습니다. 여동빈 씨, 부양에는 꽃 피었습니다. 산악눈비입니다. 올해도 유이도 아니었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계속 신화 나오는 것마다 아니었습니까? 꽃이었고. 꽃이, 요 아이는 그 유이가 꽃이 거의 4배째로 굉장히 꽃 상태가 매우 컸습니다. 커가지고, 볼만했죠. 그죠? 이거는 덴드럼인지 덴파라인지 아직까지 제가 구분을 못 짓고 있습니다. 야, 여기도 꽃 하나 있습니까? 진짜 죽이는 꽃 하나 있었습니다. 이쪽에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꽃이 너무 크나 나니까, 이지 몸에도, 몸을 못 이깁니다. 부작을 해놔 나니까.
어떻게 색상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진짜, 진짜 인삼이고 화려합니다. 색상. 아, 저기는 또 뒤에 또 새로 피네. 오늘 또 피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도 꽃이 약한 13cm 정도 그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구독자님,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저리 뒤에 또 발부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저기는 노빌리오고, 발부가 아니었습니까? 다 계란 정도. 그렇게 다 커졌던 아이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꽃이 질만 하면은 또 아니었습니까? 새로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또 질만 하면은 이렇게 새로 나오고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꽃이 피주니까. 요 안에서도 지금 또 꽃도 또 달고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아니었습니까? 꽃이. 폰팁입니다. 폰팁. 아, 저 중에 여기에 잠깐 오기도다리만에 제가 이제 여기에 우리 오기도다리만 새로 이제 꾸미고 있는 중인데 안에 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꽃이 아주 예쁘게 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땡겨 볼까요? 이런 자물그요 안에서 습기 난 초들인데 여기서 지금 꽃이 많이 피네. 피가지고 저게 보이시죠? 꽃이 물이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여섯 송이 피네. 여섯 송이 피고 요 안에도 계곡에 물러러 쫄쫄쫄쫄 내려오고 있습니까? 난초들이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한개한개 아니다 있습니까? 그죠?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아래는 물고기도 또 놀고 있습니다. 물고기 지나갔나? 여기에 물고기가 보이시죠? 보이죠? 물고기. 지금 이제는 딱그 뭐라고 해야 지금 호접이 한참 이제 지금 항상 우리 부양에서 최고로 자랑했던 호접란들이 저쪽에 한번 봐보세요. 꽃들이 완전히 엄마 꽃들이 그어뭐 제대로 이제 이래가지고 자리를 잡아갑니다. 자리가 잡아가가지고 아마 한 1월 말경 되면은 호접란은 완전히 아니십니까? 만개를 할것 같아요. 만개를 해가지고 예쁜 꽃이 피지 않나 그래가지고 지금 꽃대가 뭐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 아이들 참 보기 드문 아이인데 여기 꽃대 밀어내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요래 지금 여기 꽃에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엄청 꽃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 피면은 제대로 볼만 하겠죠, 그죠? 아, 여기 실레리아나가 요렇게 이래가지고 꽃이 막 엄청 붙었습니다. 이게 한번 보이시죠? 실레리아나 꽃대. 너무 많이 붙었어요. 이게 보면은 올해는 그래도 좀 그런데 아 여기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뭐, 자기 은폐를 해가지고 색깔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빠딱 구별은 못하겠지만 아니십니까? 부양 식구들이, 이혼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카페, 우리 온실 안에 한 200마리 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거는 자연치유적으로 해가지고 해충을, 제가 다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 아들이 일꾼을 뭐 섭외해가지고 여기에, 제가 길거리에 보이면은 더 좋은 곳을 아니십니까? 이쪽으로 온실을 모셔옵니다. 모셔와가지고 제 우리 가족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야, 진짜 멀리서 보니까 더 예쁘죠? 그죠? 이게 이제 날마다 전시회, 부양 전시회입니다. 오실 때그 오시는 그 고객분 한 분은 매주 오시는 분인데 매주 어떻게 아니십니까? 이렇게 꽃이 달라질 수가 있냐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아니십니까? 뭐 무한정한 자원이 있으니까 꽃은 매주 달라지죠, 그죠? 우리 지금 야생석국도 그냥 요즘은 밑에 방치 수준입니다. 방치 수준. 이게 조금 있으면 봄 되면은 얘들도 아니십니까? 저들이 쟤네들이 막꽃확 피어오르면은 정말 볼만합니다. 저기 맨날 이제 제가 이제 꾸중을 듣는데 너무 높게 붙였다고. 또 밑에 아니십니까? 또 닮으면 되죠, 그냥 따라가지고. 댄파레입니다. 그냥 저희들은 뭐 있는 거 그냥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뭐, 재고가 나든지, 어떤 식으로, 막, 이게 등치가 크면은, 여기다 그냥 막 붙여버립니다. 붙여버리면은, 어느덧 고마, 이게 자연스럽게, 야생에, 이제, 핀 것처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뻐가지고. 퍼시발리아나 꽃 한번 봐보세요. 티포. 야,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 이번 주 토요일에 오면은 완전히 오시면은 완전히 만개입니다. 이게 버시발리아는 버시발리아 만개고 이거 말고 또 지금 저희들이 그 가틀리아 트리안 애들이 이거 지금 필 아이들이 한 다른 종들이 한 지금 한 10여 종더 있습니다. 10여 종더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뭐 진짜 뭐 지금 1월 말에 2월까지는 이렇게 트리안애가 아마 판을 치질 수 있습니다. 그래하고 우리 워크리안애가 지금 보통 보면은 2차 개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래가지고 꽃대를 지금 매듭 올린 아이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2월 초에 2월 한 중순 돼서 워크리안애 다시 한번 바람을 불어 보겠습니다. 그때 많이 기대하시고 오늘 이분은 이제 가틀리아나 꽃이 피고 난 아이들, 지고 난 아이들, 올해 꽃들을 못 올린 아이들, 그런 거 분갈이하고 또 이래가 더큰 분으로 옮겨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래가지고 2부를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 1부는 여기서 종료하고, 뭐 잠시 쉬었다가 한 1시간 정도 쉬었다 들어올 거예요. 들어가지고 그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양은 날마다 전시회입니다. 감사합니다.